자, 박석준입니다. 잘 지내시죠? 일단 오늘이 목요일이고 아마 캐스트는 내일 업로드 될 겁니다. 오늘 이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 제가 오전에 이제 목요일 날은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우리 기숙학원 친구들 보고 있을 건데 뭘 보셔야 되냐면 오늘 상담을 제가 엄청 많이 했는데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봤어요. 재수생들이. 근데 재수생들이 시험을 못본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물론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해서 공부해야 돼. 우울해하지 마. 완전히 티처럼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못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 했었던 상담 중에, 선생님, 저는 성적이 오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성적이 오를 수 없어요.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럼 공부를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것 같아요. 선배들이 와서, 선배들이 합격 수기를 얘기해주거나, 선배들이 수기를 보면, 원래 잘했던 사람인데 수능에서 미끄러져서 성적을 낮아서 재수하는 거지, 저처럼 못했던 사람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마음을, 왜 이입이 되냐면, 제가 공부를 엄청 못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하고, 실제 야구선수였기 때문에,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공부를 할때 엄청 막막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업을 들을 때 위축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수업을 듣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알겠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게 맞나? 그러면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어서 공부에 정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잘 알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제가 봤었던 성적표인데 야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성적표인데 얘를 좀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는데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수우미양 가였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게 수우미양 가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9등급제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자, 요거를 5등급이라고 보면 얘를 9등급으로 보면 수는 언제 받냐면 상위 10%예요. 그리고 우는 언제 받냐면 상위 누적 34%입니다. 됐죠? 그리고 미는 66%. 자, 양은 그래서 98%. 90%.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100%. 이렇게. 요런 정도로 끊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 숫자가 명확하진 않기는 한데, 어찌됐든, 요렇게 갑니다. 됐죠? 그러면, 자, 지금으로 보면, 술은 결국은 1등급과 2등급 끝. 왜냐면 2등급이 상위 11%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들을 묶어서 이제 1등급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자, 2등급에서 3등급이 언제냐면 상위 23%입니다. 그러면, 3등급 끝, 4등급 스타트가 40%예요. 4등급 끝이. 그러면 우를 맞는다는 건 상위 34%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엔 3등급 후반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좀 부끄러워서 말하는 게좀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그다음 60% 까지가 5등급. 됐죠? 그다음 77이 6등급. 그다음 89 이렇게 그다음 96그 다음, 100.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9, 8, 7, 6, 5, 4, 3, 2, 1.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보세요. 제 캐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학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거의 답이 없단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이 가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거의 마지막, 지금 말하면 9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야구를 시작했었던 이유는 수학 때문이었고, 공부를 못하니까. 수학이 안 되니까 모든 과목을 못해서 야구를 했던 거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아빠가 공부를 포기시키고 야구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요 라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수학이. 이해되시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요 9등급이었던 친구도 대학을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 봐요. 이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이때는 양이었어요. 그러면 양이었으면 여기 걸린 거예요. 66에서 94 이렇게. 그러면 여기겠죠. 알겠죠? 공부를 엄청 못했다니까요, 제가. 그 다음에 보세요.
심지어 야구 선수인데 체육도 우회예요. 왜냐하면 필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필기가 들어가서 운 거죠. 저 실기는 다 만점이었어요. 근데 필기가 들어가니까 우가 맞은 거죠. 됐죠? 또 보면 재밌어요. 뭐 미술, 음악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관심 없을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를 제가 좋아했는데 영어를 좋아했는데 영어도 지금 와서 보면 결국은 3등급 라인이겠죠. 됐죠? 그리고 국어도 3등급 라인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부를 했었을 때 나온 성적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면 얘죠, 얘. 됐죠? 봐봐요. 사회과학 미잖아요. 그럼 미면 상위 66%인데 66%면 여기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못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캐스트를 보고 있어서 성적 때문에 고민이 되는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은, 공부는 지금 주어지는 성적 자체를 어떻게 올리냐 게임이지, 지금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이 성적이 나오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성적을 받으면서 1등을 하기까지 제가 걸렸던 시간이 총 7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 7개월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지? 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이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귀결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걸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이거를 안 해요. 특히 재수생들. 그리고 만약에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특정 과목이 안 되면 수용하고 인정해서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해요, 공부를.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기를 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의 방법을 묻기는 하는데 그 방법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 방법을 끝까지 실행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상승하지 않은 겁니다. 요걸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성적이 낮아서 치열한 고민을 하십시오. 치열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냐면 성적이 특정 과목이 높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국어는 낮은데 수학은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냐면 수학은 더 많이 하고요. 더 고민해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덜 겪으니까 그 시행착오를 덜 겪는 게 좋으니까 그 공부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이 1등급이 나오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 입장에서 국어가 잘안 나온다고 보면 국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처럼 시행착오를 겪는 게 수학은 시행착오를 이제 안 겪으니까 국어는 시행착오를 겪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한지문 제대로 보십시오. 문학 한지문 제대로 보십시오라고 가르치면 안 보는 거예요. 빨리 풀고 버리고 빨리 풀고 버리고 빨리 풀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버릇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국어는 시험을 보면 볼수록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는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행착오를 겪는 걸 최소화시켜 주려고 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선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의 역할은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한 겪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배워서 내가 적용을 할때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부할 때 특정 과목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1시간 동안 비문학 한 지문 하는 건 말이 안 돼. 너무 효율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효율이 없어야 성적이 올라요. 공부는 효율이 있으면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 과학 잘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수학 공부할 때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문제 풀잖아요. 더 많은 컨텐츠 찾잖아요. 효율성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그래서 제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냐고 보냐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건데 그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 제가 공부하게 된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야구를 그만두고 특기사항에 대해서 직업, 너의 직업을, 너 직업 무슨 직업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제가 외국어를 좋아하니까, 영어를 좋아했으니까 처음에 제가 외교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쓰셨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래요? 진지하라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랜만에 한 20년이 지나서 다시 봤는데도 되게 참 씁쓸한 게 학생이 자기의 꿈을 썼을 때 진지하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시선이, 저를 보는 시선이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안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변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외교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스카이를 갈 거라고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든 멸시와 모멸의 눈치를 받았음에도 내가 변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선을 받는 것도 다내 탓이죠. 왜냐면 남들은 공부하는 시간에 나는 그 공부를 안한 거거든요.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에 저는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하래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두 번째 꿈은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적성과는 일치하지만 이게 나오잖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가슴 아프셨는지. 예. 두 번째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써주셨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것도 숨겨진 의미는 뭐예요? 너는 성적이 낮기 때문에 네가 검사라는 직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상처받고, 그러면 검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데, 고시를 보지 않고, 시험이 그나마 덜 힘든 게 뭘까를 찾다가, 마지막에 제가 경찰을 적은 거예요. 운동선수였으니까. 그러니까, 희망과 적성이 뭐 한대요? 일치한다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학교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내가 나중에 큰 사람, 큰 어른이 됐을 때, 저는 아직 큰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기보다는, 사교육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은 아닙니다만, 제 스스로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삶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수업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래도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런 평가를 받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지금의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때의 삶을 생각하면서 웃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거는 여러분한테 악몽이 되는 게 아니라 추억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제가 학생들을 다, 달래주고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은 외적인 곳에서 동기를 찾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제가 야구를 그만두고 난 직후에 받았었던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됐죠? 힘내십시오. 그리고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3, N수, 재수. 고3, N수, 재수 다 똑같죠? 그다음 검정고시. 알겠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자꾸 연습하십시오. 선생은 단순히 성적을 올려주는 사람이 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은 학생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는 선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건 점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 선생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희보다 열심히 살고 너희만큼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성을 해라. 그리고 너희도 그 선생처럼 살수 있게 노력해라. 그러면 너희는 나보다 무조건 더잘될 것이다. 왜? 나보다 성적 낮은 친구는 학원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